제 1과목 예수주를 개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수주로염 전반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또는 시험 범위는 좀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어요. 뒤에 이제 다루게 될뭐 법규라든가 상하수도 계획, 또는 수주로염 공정 시험 기준,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가 법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만 출제가 되고,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시설 기준하고 하수도 시설 기준에만 나오는 반면에, 여기 지금 수주로염 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해져 있는 범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광범위한데, 대신에 난이도는 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전체 과목 중에서 수험생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수주로염 개론은 총 7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물의 특성 및 수자원에서부터 수주로염 현상, 수질화학, 수질생물학, 수자원 관리, 하천, 호수, 해역에 대한 수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수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이렇게 다뤄보면 됩니다. 먼저 출제 빈도를 보면, 여기에 별이 한 개에서부터, 한 개가 어디가 있을까요? 별이 하나에서부터 두 개, 세 개, 별이 다섯 개까지 있습니다. 별이 다섯 개, 뭐 침대에서의 광고 카피 같은데, 별이 다섯 개는 매회 출제되는 겁니다. 기사시험, 산업기사 시험 볼 때마다 매회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별이 네개 정도로 돼 있는 거는 한 번씩 건너서, 2회마다 출제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별이 3개인 거는 3회마다 출제되고, 그리고 별이 2개인 거는, 지금까지 한 5번 이상 출제됐던 것들, 별이 하나인 거는, 최소한 2번 정도 이상은 출제가 됐던 것들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보실 때, 여기 1과목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선택과 집중이라 그럴까요? 감을 잡기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최근 6년간의 기출된 횟수를 보니까 기사는 별이 4개, 산업기사는 5개.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매회 한 문제씩 나왔다는 것이고, 기사인 경우에는 매회는 아니지만 한번 건너 정도, 2회마다 한 번씩, 한번 건너 정도만은 매번 시험에 나왔다고 볼수 있죠.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 물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특히 산업기사인 경우에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이 가지고 있는 수소결합, 우리가 대학교 몇 학년 때 이걸 배울까요? 한 1학년 정도에 아마 배우지 않았나 싶은데, 또는 고등학교 때도 이미 배웠었죠.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물이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결합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르나, 그러니까 불소라든가 수소 또는 질소 원자 사이에 이런 불소, 산소,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한 분자가 있어요. 물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런 물 분자가 옆에 이웃한 분자가 있을 때그 수소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즉, 분자 간에 매우 강한 결합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가끔씩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보면, 아, 그렇군요 하다가 이게 지문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물 분자 내에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결합을 형성한다. 지문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소 결합은 분자 간 결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물을 형성하고 있죠? 이 분자 내부에서는 수소 결합이 아니야. 여기 내부에서는 뭔가 하면, 자, 잘안 보이죠? 자,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어. 이게 물 분자 형성하는 구조식이죠.
여기에 물 분자 내의 결합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유 결합입니다. 그리고 물 분자 간의 결합이, 이 결합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소 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가끔씩 볼 때 수소 결합은 물 분자 간의 결합이지 물 분자 내에 있는 결합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 착안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 놓쳤네. 자, 잠깐 뒤로 다시 돌아가서 물 분자가 산소가 수소와의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언뜻 보면 산소가 있고 수소가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주보고 있지 않고 104.5도라는 각도를 가지고 비대칭으로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이 극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물이 극성을 띠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여기 있는 것들을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한 용매를 저장한다. 물의 대부분은 녹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물에 녹죠. 그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물이 극성을 띠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비열이 크다. 열 용량이 커서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실제적인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 지구에 바닷물이 많아서 지구의 온도 변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 생물체 내에 물이 많아서 온도 변화가 체온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물이 가지고 있는 비열이 크기 때문이죠. 또 융해율과 직말열이 크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체에 녹이는데 들어가는 열이 많이 들어가고 이 물을 끓여서 증발시키는데 많은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의 온도 조절 기능이라든가 생명체 체온 유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알고 있듯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물은 분자량이 얼마죠? 18입니다. 물 분자는 18인데 분자량 다른 화학 조성이라든가 분자량이 비슷한 거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0도씨에서 녹고 100도씨에서 끓죠. 분자량에 비해서 또는 화학 조성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또 표면 장력이 크다. 표면 장력이라고 하면 물방울이 물 모양이 물방울이 서로 당겨서 표면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힘이죠. 그 표면 장력이 커서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고 물방울이 동그란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면 부피가 커진다. 물은 최대의 밀도를 언제 나타내는가 하면 4도씨에서 최대의 밀도를 나타내죠.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온도가 낮거나 높아지면 밀도가 점점 작아지죠. 부피가 점점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얼면 부피가 커진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물성 상수들은 우리가 반드시 익혀두셔야 될 것들입니다. 수치적으로도 익혀둬야 되고 단위가 어떤 단위를 갖는지도 같이 익혀두셔야 되죠. 자, 비열은 물 14.5도씨에 있는 물을 1g을 15.5도씨로 만들 때 필요한 열량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칼로리죠. 1칼로리 퍼 그램 퍼 도씨가 바로 비열이 되고 밀도 1cm의 삼승이 1g이 되는 것. 4도씨일 때 가장 최대가 되죠. 이거보다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밀도는 낮아집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 알고 있는 바와 같고 물 1g을 녹이는데 필요한 열량 융해열 79.4칼로리. 여기 숫자는 한번 익혀두시고 갑시다. 물을 끓여서 물 1g을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 바로 증발열 또는 기화열이죠. 대략 540칼로리를 알고 있었지만 539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거. 표면장력 표면장력은 72.7 dyne per cm. 이 단위도 기억해 두시고 또 뭘 기억해 두셔야 되는가 하면 온도 증가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활성이 점도가 떨어지고 활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표면장력도 같이 낮아집니다. 점성계수 0.0179g/cm에서 이 숫자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단위가 뭐냐? g/cm라는 단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성계수인 단위에는 이 단위를 줄여서 보통 포이즈 또는 포아즈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단위를 쓴다는 걸 알아두시고, 마찬가지 온도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고, 동점성계수, 요건 점성계수야. 그런데 동점성계수, 바로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것이죠. 점성계수가 단순히 어떤 액체의 끈적거리는 점도만을 나타낸다고 하면, 점성계수는 그걸 밀도로 나눠서, 이 동자는 움직일 동자죠. 이 액체가 얼마나 잘 흘러가는가를 나타내는 계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에서는 실제적으로 점성계수보다는 동점성계수를 훨씬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것이고, 그 단위는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단위로, 여기에 밀도의 단위를 나눠보면 되죠. 밀도의 단위를 나눠보면 이 단위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스톡스라고도 한다. 점성계수 포이즈, 동점성계수 스톡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비저항의 단위까지 같이 익혀두시면 되겠죠. 비저항은 2.5 곱하기 10의 7승 옴 센티미터의 단위다. 여기까지만 알면, 자, 물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온다고 그랬었죠. 물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고, 물의 물성 상수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출제가 빈도가 높은데,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기출문제에서 뵙겠습니다.